자, 이혼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영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네. 평소에 아시는 사이? 아니요, 저는 네. 오늘 뭐 저기 실제로는 처음 뵀어요. 네. 네. 어디서는 보셨는데? 아니 뭐 화면이라고. 네. 의원님도 저, 이혼주 네, 전 의원 처음 뵈시고. 아, 방송에서는 네. 굉장히 또 유명하시니까 네. 많이 뵀습니다. 네. 두 분 다 자택이 멋인데 여기까지 나오시느라고. 아, 그쵸, 네. 분당이시고 그죠? 아닌가요? 네, 맞죠? 분당이에요. 네. 동탄이시고. 네, 맞습니다. 아,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 인구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 얘기부터 좀 먼저 시작할까요? 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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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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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에 있는 전영기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는 상관없어요. 아, 네. 전 의원님 그럼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에 보는 시각, 네. 전 의원님 보는 시각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후보들 간의 경쟁력은 뭐 후보들 네. 간의 이제 본인의 경쟁력 소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대통령실에서 좀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네. 상황입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데 국민의힘 네.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아. 대통령이 대놓고 아. 개입을 하실 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굉장히 좀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속으로는 박수 치시는 거예요? 뭐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아니 뭐 민주당도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요? 왜냐하면 뭐가 이렇게 굉장히 그 커지는 것 같다. 아. 문제가 커지는 것 같다. 그런데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걸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지 않겠어요? 이게 항상 수위가 문제잖아요. 그죠? 네. 네. 제가 입장 바꿔서. 아, 입장 바꿔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야당이다 지금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뭐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내부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구조적 문제고 결국에는 전체 정부의 영향을 나중에 미치고 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어떤 구조적 문제가 또 들여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래가 예측 가능하죠. 아. 그러면 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전술과 전략을 짜야겠다 네. 뭐 그런 말씀이시죠. 자, 전 의원님, 전 의원님 보시기에 제일 궁금한 게 요즘에 자 누가 대표가 될 것 같습니까? 안철수입니까? 천하람입니까? 아니면은 그 대통령이 밀고 있는 김기현입니까? 저는 처음에 무조건 김기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왜냐면 그 대통령실에서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고 뭐 나경원 전 대표 해임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측에 있는 분들 뭐 또 해임을 했더라고요. 뭐 국민통합위원회에 있었던 분들 해임하고. 아, 저기 네. 저 강원 누구지? 그 저 예. 김영. 네, 김영. 네, 그분을 해임을 했죠. 그다음에 안철수 저는 한테까지 아 안철수 의원한테까지 뭐 적이다 이런 식으로 국정원의 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무조건 김기현 의원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결국에는 너무 좀 제가 하는 걱정 이상으로 당의 걱정을 했나 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예.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뭐 적당히 개입을 해야 이거는 대통령의 마음은 김기현 대표한테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예. 대놓고 해버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거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그래도 하는 것 그래도 이 국민의힘 당원들 뭐 저보다 이현주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 봤을 때 윤 대통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대표가 될 수는 없잖아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뭐 신은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런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데 본인이 너무 똑똑하고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외국 나가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국민의힘 당원들도 부끄러울 거예요. 그렇지. 뭐 날리면 사건 보면 바이든 네. 사건 이런 것도 보면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당무 개입을 이렇게 대놓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 좀 불안할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분명히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자 하여튼간에 네. 전영기 의원님 입장에 봤을 때 한 표를 누구한테 누가 대표 안철수가 될 거 같냐 김기현이 될 거 같냐 한 표를 줘야 된다면요. 천하람도 지금 다 그것을 막 떠오르는. 네, 저는 천하람한테 줄 것 같습니다. 천하람이 될 것 같습니까? 네. 대표 당 대표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누구... 천하람 알겠어요. 천하람 씨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김기현 캠프에서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김기현 대표를 향한 표심은 고정표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고정적인 표는 이미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심이라는 교정표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결선을 올라가게 될 텐데 천하람이 나오면서 안철수 의원의 표를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땡큐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천하람을 뽑겠습니다. 제가 당원이었다면 자격도 없으시면서 그러니까 당원이었다면 당원이었다면 의원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제가 누구를 뽑을지는 비밀이고요. 예, 그렇죠. 네.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번 그 전대에서 이렇게 지나친 당무 개입과 그다음에 이런 어떤 억압적 분위기, 어쨌든 자유를 억압하죠. 출마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을 당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출마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떤 전통적 어떤 당의 당원들 이런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윤 대통령께서 당에 그렇게 오래 계신 게 아니거든요. 300만 원 내셨다고 하지만 그 몇 달 내셨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오랫동안 이 당에 계셨던 분들 더 오래 계셨던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이란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함부로 대하는 것 뭐 그분의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이런 것들은 보수주의적 입장에서도 굉장히 못마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으로 주류의 주류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죠. 저는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사실 천하람 이제 그 그분이 이제 젊은 분이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면 좋겠는데 근데 아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이런 이제 우려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둘이서 약간 표를 또 나눠 갖는 이 구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그렇죠. 사실은 근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보면 분명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반사적 이익으로 지지할 수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지하게는 안 되는 거죠. 아, 내가 왜 안철수 찍어야 되느냐. 이 유인이 없다. 그렇죠. 말씀. 예를 들어서 반윤이라고는 하는데 본인은 또 친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뭘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분명히 없죠. 그럼 시스템 개혁 공천하겠다라고 하는데 시스템 공천이 뭐지? 이런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행보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저는 해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해명이 충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은 이제 천하람 후보한테 가 있는데 누가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네 찍고 싶은데 그럼 저는 비밀이고요. 비밀이고 네, 찍고 싶은데 아 되겠나 하는 이런 이 구도가 고약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 제가 봤을 때 김기현 후보가 한 40% 정도 지금 지지가 있는 것 같아요. 40%. 네네. 그런데 그런데 40%에서 50% 사이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당원들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이 정도도 사실 이 난리 법석을 떨어서 나온 최대치예요. 그죠? 예. 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게 다른 후보들에 대한 결집이 잘 안 되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 큰일 나죠.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왕 여기까지 온 거.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한 달이 남았으니까. 네, 아직.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전대에서 크게 기대할 게 없다. 결론적으로.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누가 당선돼도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게 봉합이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과정을 보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좀 건넌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후의 상황들이 훨씬 더 뭐 좋게 얘기하면 다이내믹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당내의 어떤 권력투쟁 내지는 뭐 좋게 얘기해서 혁신의 어떤 그 바람 내지는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은 이 전대 끝나고 저는 한 여름쯤에 본격화될 거라고 봐요. 가을쯤에. 그 이현주 의원님 분석에 따르면 전대가 누가 되든 간에 이 상처라고 표현하면 내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데 하여튼 간에 뭔가 하여튼 굉장히 굴절과 왜곡 속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갖고 다른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판단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천하람이가 천하람 지지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뭐 저는 천하람 대표가 천하람이가 결선 투표에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안철수를 누르고 그럼 상황 이제
강변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바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사실 지금까지는 거 아니에요? 제2의 이준석 돌풍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약간 찻잔 속의 태풍 비슷한 그런 지금 상황이었는데 분석하신 대로 김기현이가 40% 내외라 그러면은 결선 투표가 40%는 넘는다고 봐요. 제가 50이 안 되면은 네. 결선 투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안철수가 가느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여튼간에 반사 익숙해서 하여튼 안타깝죠. 타면서 자기가 해보겠다는 좀 이렇게 건. 세게 하면 제대로 하면 될 텐데 항상 그랬어요 보면. 네. 아니 이혼정님 나가시죠. 저요. 아니 저 나갈까 말까 했죠. 그런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일단 나가면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끝까지 이제 지켜봤는데 너무 늦게 그분들이 결정을 하시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다가.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또 어쨌든 간에 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분명하게 서명한 건 없어도 인지도는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인지도 꽤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더 높아 보여요. 인지도는. 그래서 이 구도가 되게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어쨌든 뭐 거기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보니까 뭐 될 가능성이 높진 않더라도 막 바람을 일으켜서 됐어요. 만약에 대표가 그럼 제가 만약에 되면 네, 바람을 일으켜서 만약에 됐다 되더라도 막 흔들어서 끌어내릴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아 그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버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의 당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상당수는 굉장히 체질 순응적이에요. 그래서 뭘 싸우는 걸 싫어해. 권력투쟁을 하거나 논쟁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손해 뭐랄까 정치적 손실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올바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뭔가 트러블메이커처럼 되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본격적인 게임은 총선 직전부터 시작된다고 그렇지. 저는 보거든요. 올해 하반기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내부 권력투쟁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구도도 마찬가지고 정치판을 바꾸는 본격적 게임은 올 알겠습니다. 하반기부터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좀 힘을 축적해 놓는 게 더 낫겠다. 괜히 소모하지 말고. 힘을 축적하신 거예요. 네.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결과라든가 진행 과정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라 그럴까 유불리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우리가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좀 달라집니까? 네, 뭐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더 이제 대화는 조금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뭐 비단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된다고 해서 말이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안철수인데? 네. 옛날에 민주당에 좀 있어요. 좀 전에 이제 이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정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민주당에서 이런 걸 제안했을 때에도 안철수 의원은 본인은 반대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실에서 뭐 시킨다고 해도 미래 권력이 안철수한테 와 있는데 그 말을 듣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국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결국에는 국민들을 위하려면 여야가 함께 대화도 하고 그렇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천하람이 되는 것이 그래도 좀 한 번 더 대화에 대한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근데 천하람이 당대표 되면요. 강력한 또 이준석이 뒤에 있잖아요. 강력한 세력이 이 국민의힘에서 커가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과 싸울 텐데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유불리로 따지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더 열심히 싸우면 되지 민주당이. 아 뭐 그럴 수 있는데 분명히 천하람 대표 천하람 이제 지역위원장이 당 대표가 당협 위원장이죠. 당협 위원장. 그 사람 또 호남이죠. 순천인가요? 그렇죠. 순천입니다. 또 당 대표가 되면은 엄청난 돌풍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처럼 뭐 여러 가지 뭐 본인의 설화로서 네. 뭐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젊은 당 대표의 이미지 그리고 뭐. 아마 그때부터는 관리형 당대표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본인도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보이는 새로운 이미지들이 민주당에는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우리 큰 틀에서 정치사회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대화가 되는 대표가 되지 않을까. 네, 이건 가정입니다만 누가 될지 모르지만 가정입니다만 네. 이준석 측에서는 자기네들은 안 나간다, 당 안 나간다. 윤석열이 나가게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네. 천하람이 가정입니다. 이거는 참 쉬운 건 아닌데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천하람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탈당하지 않겠습니까? 탈당을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저 실각시키려고 하겠죠. 실각. 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이 뭐 3명 이상 이렇게 결집하면 되니까요. 3명인가 4명인가? 아. 예, 그래서 비대위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그렇게 하겠구나. 혹시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예. 그 전에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하여튼간에 지금 늦었나요? 교통정리 하기 전에? 어떤 교통정리? 아니 뭐 나경원 아웃시키듯이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 지금은 이제 구도가 안 되는구나. 이제는 둘이서 나눠 갖는다라는 생각도 좀 있을 거예요. 안철수하고 또 천하람 후보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고 보고 일단 지켜보는 거구나. 그 어부지리를 얻겠다라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젊은 후보를 갖다가 네. 너무 또 괴롭혀서 막 그거 하면 보기가 이건 완전히 그냥 막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그건 완전히 그냥 극단으로 가는 거라 지금까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철수까지 이렇게 한 근데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하람 후보가 이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올라왔다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네. 그들의 어떤 당권파들의 어떤 그 행동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뭐 데이터 조사하고 여론 돌리겠죠. 네. 돌리면서 계속 알아보겠죠. 근데 뭐 어쨌든 당이 혁신이 되면 또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민주당도 혁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이렇게 사실 뭔가 이렇게 그 엣지가 없고 제대로 안 하고 있다. 특히 이제 민생 얘기를 하는데도 난방비 문제랑 공공요금 인상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확 와닿게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 예, 좀 날카롭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이 부분은 사실 그 국민의힘의 공도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방비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방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식적이지 못한 것들을 국민의힘 전체가 아니고 일부 의원들이 주도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런 식으로 논리를 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메시지가 좀 많이 묻히죠. 근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떤 민생 이슈를 던지더라도 이재명 방탄 아니냐라고 해버리면 언론에서는 이재명 방탄 이슈만 또 하게 되니까 민생 이슈가 항상 묻히는 거죠. 이번에 저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단체장이 있는 곳에는 그 재난지원금을 또 이번에 난방비 지원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다 보이고 있기는 하나 메시지가 많이 묻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주 의원님 말씀을 제가 잠깐 대변을 제 생각에는 그 국민의힘 지도부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민주당이 난방비 폭탄이라든가 민생 문제를 갖고서 정치적 해결이라든가 리딩하고 있지 못하다 뭐 그런 말씀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 그 점에 그렇게 좀 질문을 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더 이제 난방비 이슈라든지 전기 요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강력하게 아니 그거는 이재명 대표 혼자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다른 의원들은 얘기 별로 안 하는 거 같아요. 얘기하죠. 난방비 얘기하는 아니 사실. 이게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도.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좀 이렇게 그 어쨌든간에 이 우리 당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방탄 이런 프레임이 좀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뭐냐면. 좀 민주당 안에도 이렇게 스타들이 좀 더 있어서 약간 이렇게 이 사방에서 막 그런 유격전도 벌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이재명 대표 발언 말고는 크게 이제 주목을 못 받는 근데 이게 주목을 못 받는 게 물론 언론의 탓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이렇게 딱 꽂혀야 되거든요. 그냥 밋밋하면 사실 그죠? 네, 밋밋하면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식이 비상식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 그런 전국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난방비 이슈는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끌고 와서 우리 민주당이 민생 이슈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 난방요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당황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난방비가 또 나올 거란 말이죠. 아, 또 올라. 그렇죠. 아니야, 또 오르는 게 아니고 올라 있는 난방비가 이번에는 또 고지서를 통해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국민들이 또 체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난방요금이 진짜 잘못됐다. 가스요금 진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이때 대안을 찾는 것이 결국은 민주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단체장들이 난방비를 재난지원금 형태로 그
민주당 단체장이 있는 지역에는 다 이렇게 지급을 하기로 했단 말이죠. 뭐 그런 거에서 차이점을 느끼고 왜 이렇게 난방 요금이 그러니까 가스 요금이 많이 올릴까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이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가스 난방 공사에 그 본인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윤 정부의 그런 행태들을 국민들께서 알아봐 주시면 그때는 다시 이게 헤게모니를 좀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전용기 의원님 말씀 중에는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난방비가 오르고 가스값이 오르고 공공용 다 오르는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내놓고 있지 못하라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도 좀 비판을 좀 했는데요. 네. 그 뭐 사실은 인수위 때 이미 뭐가 브리핑이 나왔어야 됐죠. 아, 그래서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산자부나 이런 데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인수위 정도면 보고 다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 앞으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가늠을 해야 된다. 그렇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렇게 보면 인수위원장에 있던 안철수 네. 후보한테도 책임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어쨌든 그때 뭐 가타부타 결론을 내려서 앞으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 양해를 해주시고 네. 이 부분 이렇게 극복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가스 요금이 국제 가격이 급등한 거는 작년 9월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뭔가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돼요. 정부가. 그래서 국민들한테 함께 좀 이렇게 고통을 분담하자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다 놓치고 이제 지금 와서 그 얘기하니까 좀 그렇고 그다음에 가격을 올리는 문제도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네. 국제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하락세 네. 약간 뭐 안정세 정도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분명하게 해명을 잘 못 하고 있죠, 정부가.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스공사 사장인 최연혜 사장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낙하산 인사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가스의 미수금이라는 거가 실은 이제 진짜 미수금이 아니고요. 급등했을 때 올라서 그 오른 가격으로 요금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국민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안정됐을 때 그때 가격을 덜 내림으로써 이거 보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가격을 덜 내림이 차익이 있잖아요. 이걸 미수금으로 채권으로 잡아놓고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가스공사는.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채권처럼 돼서 이게 지금 당장은 손해를 봐도 가스공사가 나중에 이거 보완할 수 있게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채권을 잡아서 자산 속에서 적자가 심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회계를 조정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스공사의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적자처럼 보이지만 미수금 채권이 있어도 그것은 돈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내려갔을 때 보전할 걸 미리 회계 처리 해놓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올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가스공사의 회계적 안정성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완전히 그냥 아니 그거보단 제가 볼 때는 가스공사의 역할이나 이런 회계 처리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일반 민간 회사의 그냥 입출금에 대한 어떤 그 적자 흑자 이런 논리로만 최연희 사장이 거기 간 이유는 생각한 철도공사 민영화 했으니까 가스공사도 민영화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합리적 의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최연혜 사장은 제가 볼 때는 가스공사를 민간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스공사 역할이나 회계 처리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왜 갔을까?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저는 야당이든 우리 당이든 아주 매섭게 저는 추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정확하고 합리적인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가스공사 사장이 지금 굉장히 그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을 앉혀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민간 뭐 회사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공공회사는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분담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해외에서 가지고 놓은 그 가스의 가격이 그러니까 원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예. 본인들이 최소한의 방어할 수 있는 선까지는 방어를 해놓고 국민들께 어려움을 위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른 가격에 사와더라도 본인들이 빚을 질지언정 국민들에게는 낮은 요금의 가스 요금을 네. 책정을 시켜줘야 되는 게 공공기관이에요. 네. 이게 만약에 민간 회사였다면 원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올리는 게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 회사처럼 운영을 해서 지금 사실 국민들의 가스 요금이 이렇게 저는 폭탄처럼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 이현주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스공사는 작년 영업이익이 2조 원이라는 기사도 나와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렇죠. 영업이익이 2조 원이라는 근데 미수금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서 그 부분에 적자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가져온 거는 미수금 처리를 하고 뭐 맞아요. 저도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대로 된 회계 처리를 똑바로 이루지는 못해서 서류상으로는 지금 흑자가 2조 원에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미수금과 뭐 올바른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 생긴 사안들을 가지고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본인들은 가스요금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공공기관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제가 좀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저도 이제 그 저는 에너지 기업에 있었잖아요. 아 그러시죠. 네, 저는 뭐 사실 제 정체성에서 기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영업이익 2조 원 흑자 2조 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영업이익이 아직 안 났어요. 근데 9월 달에 급등 국제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그때 비싼 가격에 사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손해가 났죠. 적자가 나는 건데 이거를 적자를 계속 누적시켜 놓으면 회계상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회사의 어떤 그 건전성이라든지. 근데 이게 공사 같은 경우에 그런 논리로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안정적인 가스 가격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융위기 때인가 경제위기 때 이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가스공사는 손해가 나도 그 손해를 바로 손실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미수금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근데 미수금은 뭐냐?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차피 가격이라는 거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럼 내려갔을 때 급등했을 때 덜 올리고 내려갔을 때 덜 내리는 거예요. 가스공사는. 그러면 내려갔을 때 덜 내림으로써 그 차액이 이제 나중에 흑자로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회계상으로. 그래서 지금 흑자로 재무제표상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흑자가 아닌 것이죠. 근데 이걸 보면 우리 가스공사는 결국 뭐냐 하면 지금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건데 어차피 그걸 다 예정하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거기다 지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장이 막 얘기하는 것 같더라 그때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좀 이현주 의원님 가서 한마디 좀 가르쳐 주세요 저런 거에 좀 멀리 있나 가스공사가 아니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 무슨 본회의 10시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네네 맞습니다. 아 이거 5분이면 가니까 제가 좀 몇 가지 민주당에서는 추경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난방비 이제 그 교통비 물가 막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 추경을 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건데 민주당 아닌데 네네, 맞습니다. 이거는 안 풀릴 것 같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 어디가 여당인지가 궁금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스 요금이 오르고 그러면 전기 요금 오르고 뭐 교통비 오르고 하면은 보통 여당에서 지금 잡혀 있는 예산으로는 예산을 집행하기 좀 어려우니까 추경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좀 풀어주자라고 해야 되는 것이 여당이거든요. 근데 여당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힘드니까 오히려 역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거를 사실 국민의힘에서 안 받고 있는 저는 그래도 물론 추경은 행정부에서 입안을 하겠지만 그래도 관철시키려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결국에는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고 거기서 받으면 해주겠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관심이 없는 거죠. 기재부에서 그걸 편성을 안 하면 사실은 국회에서 근데 사실은 요금 자체를 그렇게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네. 네. 근데 올려놓고 그다음에 지원해주고 이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경제가 안 좋고 물가가 그래요. 올라간다는데 지금 뭐 하는 건지 좀 잘못돼. 그러니까 경제정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그렇다고 뭐 어떤 자유주의나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해도 네. 이런 부분을 돈 안 받는 게 아니라 급등하는 것을 조정하는 쿠션 역할을 공사가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장주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격은 올려놓고 나중에 또 무슨 바우처를 발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우처를 발행하면 이것은 돈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물가 오르는데 더
이것을 촉진하게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어떤 자유주의적 그 경제 정책도 아니고 그냥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해가 안 간다. 예, 예, 정체 불명입니다. 요즘 말씀해 주신 게 맞는데 이미 물은 엎질러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원님 말씀처럼 그 난방비를 올리지 않아도 되고 뭐 서류상으로 뭐 흑자를 냈다고 하나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지점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예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미 물을 엎질러 놨으니까 국정 수행의 이제 동반자인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 왜 이렇게 했냐라고 비판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미 물을 엎질러 졌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의 고통을 더 덜어주는 방식으로 네. 책정을 해보자 해서 추경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문의 가셔야 되니까 곽상도 무죄, 저 곽상도 무죄 50억 문제 이 얘기 좀 간단히 할까요? 어떻게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 국민들께서 다 느끼고 있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이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청년들이 어이없어 하는 것에 넘어서 거의 뭐 실성할 지점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뭐 합법적인 뇌물 박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어떤 이제 울산에 있는 지역위원장인가 그랬어요. 네. 800원 횡령 가지고도 직장이 잃는 그런 판결을 받는 버스기사 와중에 이렇게 50억을 받고도 독립생계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하는 것 이거 대한민국 사법부가 올바르게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 판결문을 보면서 또 검찰 탓을 안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로 보았을 때 해당 부분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판결문이더라고요. 검찰이 증거물을 똑바로 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판사가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참 대한민국이 이 사법부 시스템을 대개혁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법 쪽에 또 잘 아시잖아요. 네. 아니 뭐 법이라는 게 상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도 영미법계에서는 커먼센스라고 해서 상식의 근거에서 먼저 법보다 그게 더 우선하잖아요. 그렇죠. 판결을 할 때도. 그러니까 이건 뭐 전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어쨌든 50억을 받았는데 이 50억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하고 관계됐다고 누가 보더라도 짐작이 가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제3자 뇌물죄라도 적용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누구 편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네. 봤을 때 우리가 촛불 집회 이후에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뭐냐 하면 부모 찬스, 뭐 찬스 쓰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특히 자식이나 누군가가 이 혜택을 특혜를 얻고 특권을 얻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들이 국민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박근혜 정권을 아주 타격을 가했던 게 정유라 사건이죠. 말 세 마리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비슷한 유사한 사건으로 타격을 입었던 게 이제 조민 사건이었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이제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계속 뭔가가 나아져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앞에 사건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규모가 큰 50억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이런데도 이거는 아빠 잘 둬서 그냥 퇴직금 50억 받았다. 이거 뭐 굴지의 대기업에서도 그 정도 퇴직금 평생이라고 나도 못 받거든요. 제게 4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분이 뭘 했길래? 그리고 그 회사의 다른 사람들이 그 정도 받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이거는 제가 보니까 어떤 진영을 떠나가지고 다 분노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네. 얘기가 대장동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게 빗발처럼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요.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 네. 이런 이건 이제는 특검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실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 일단 판사도 그리고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판사가 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판결 내려버린 거죠. 근데 수사를 검찰 측에서 봤을 때 하나은행 컨소시엄 문제도 있지만 그것도 제대로 못 밝혔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곽상도 그분이 그러면 하나은행 것만 관계가 있었겠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연결고리들이 많은데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수사 미비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앞에 보면 정유라 건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유라하고 피가 안 섞였잖아요. 독립생계잖아요. 그런데 경제공동체라는 걸 써서 뇌물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 왜 여기는 인정 안 하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봐주려고 했다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됐으면 아 이게 법조 카르텔의 일환인가. 그리고 이 대장동 건은 사실은 지금 현재 성남시 것만 계속 드립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한 축이 뭐냐 하면 법조 카르텔 또는 권력과의 카르텔이에요. 권력, 중앙정치, 그다음에 뭐 어떤 언론과의 카르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이 제대로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특검의 범위 아닙니까? 그렇죠. 특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저는 50억 클럽만 가지고 특검을 해서는 되지는 않다고 보고요. 전체적인 사건을 파헤치려면 대장동 전체 특검을 해야 되는 이재명 거죠. 건도 넣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건도 넣고 뭐 이 대장동이 어디서 시작됐는가까지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대장 특검 이야기하자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그 부산 저축은행 관련해서 뭐 좀 찔리는 게 있으면 그거 예. 빼겠다. 대장동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걸 빼겠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 빼줄 테니까 대장 특검 하자라고 해도 그런데도 안 한 예, 안 한 거죠. 아. 결국에는. 그 뭐 대통령실에서는 불타는 입장이 나온 건 아닌데 국민의힘에서 받지 않았죠. 이제는 뭐 대장동 특검 제대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부산 저축은행까지 넣어도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발의가 됐지만 대장동 특검법 발의가 안 돼 있죠. 김건희 특검도 발의 안 됐습니다. 아직 발의됐. 저는 특검 한다는 얘기만 네, 한 상태고 아직 발의가 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대장동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현재의 어떤 판검사 이 법조 카르텔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분들이 굉장히 고위직을 지내셨잖아요. 뭐 거의 뭐 특검에다 검사장에다가 뭐 또 어떤 법 저기 대법관에다가 이런 분들 아니에요. 누가 그분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 윤석열 이런 이미지라면 사실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이렇게 네. 했기 때문에 이 대장동 건에 대해서 추상같이 형평에 맞춰서 철저하게 다 해야 과거에 그 대통령 선거 나오실 때 윤석열 윤석열 다운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이요. 어쨌든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원래도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지만 네. 특히 이 사건을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한테 주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미지.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건 있을 겁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큰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의총이나 뭐 각종 토론과 설득을 끝낸 끝에 당론으로 발의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은 아직 말만 했고 안 했지만 알겠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그래서 좀 더 말씀 나눌 게 많은데 전 의원님이 본회의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혼자 남으셔서 하시겠습니까? 네, 뭐 온 김에 조금 더 해도 되고요. 아, 근데 이제 네. 또 다른 게 있지 다른 않으셔요? 순서, 네, 네, 네. 의원님은 또 제가 네, 저희들이 네, 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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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네. 좋으셨죠? 네, 뭐. 네, 네. 첨예하게 부딪히는 주제는 저희가 안 잡았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첨예하게 부딪힐 만한 걸 하려면 정책적인 걸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 상식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이현주 전 의원과 또 전영기 의원 두 분이서 하신 이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뉴스 코멘터리에서 처음 시도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채팅방을 보니까 상당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네, 반응들이 좋으시고 네. 예, 저희들이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내드리고 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맡겼는데 천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